그냥 되게 피곤하고 그냥 딱히 원하시는 장면은 없을 것 같은데. 그냥 뭐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 거? 되게 KT 전때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아니 그좀 뭔가 불만 있게 져가지고 피드백 잘 돼서 이번에 젠지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고쳐져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엄청 되게 무엇보다 값진 승리인 것 같아요, 오늘은. 애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라인전에서부터 계속 아쉬웠어가지고 운영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. 아, 그 약간 저희가 강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렇게 막 엄청 강팀이다라고 할 만한 팀이 없었잖아요, 상대하면서.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시선에서 강팀이라고 인정받는 젠지 팀 만났어가지고, 그 옛날에 아프리카의 유칼 선수가 한거 보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외쳤던 것 같아요. 되게 생각보다는 많이 잘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라인전이나 이제 게임 흐름 같은 거에서 되게 저랑 비슷하게는 잡지 못해가지고, 게임이 답답하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한데, 아마 제가 보면서 느낀 게, 아, 곧 괜찮아질 것 같은 움직임들이다 해서 지금 되게, 잘 따라와주고 있는 거에 고마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작년 선수들의 그 게임 흐름을 따라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정도면은 작년에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일단 그냥 단순하게 게임을 민석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백하 선수가 약간 작년 저 같은 느낌인 게 피지컬만 좋아요, 아직까지는. 근데 요즘 점점 뇌가 장착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일단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아요, 일단은. 되게 일단, 문도가 우디드 때처럼 정글링이 빨라가지고, 이거 써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감코진님들한테 말했고, 써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, 일단 뭐 경기 끝나고는 너는 잘했다라고 너는 그냥 다음 판도 이번 판 했던 것처럼 해라라며 말했던 것 같아요. 되게 그냥 2세트에서 사실 그냥 라인전 구도에서 잔쓸수 없고 또 이제 한타에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움직였다면 그냥 이제 서서히 몰고 가는 느낌으로 게임이 이겼을 것 같아요. 이게 문도가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쓸어담는 그림보다는 이제 구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게임을 이길 것 같아요. 일단 우디를 할때 굉장히 그 시간 활용 턴을 잘 써야 되는 게 턴을 괜히 잘못 썼다가 정글 랩차가 나거나 이제 뭔가 한 턴이라도 우디르가 붕 뜨면은 그 뒤로 그냥 쭉 우디르는 별로인 챔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전 최대한 그렇게 안 되려고 계속 게임할 때마다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 게 최선일까를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50에서 60 사이인 것 같아요.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아직은 좀 많이 먼것 같아요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기준 방향성대로 흘러가가지고 이제 감독님은 뱀픽 부분에서 되게 많은 관여를 해주시고 있어요. 이거는 비밀로 해도 되나? 비밀로 하겠습니다. 담원 디아 또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캐니언 선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최대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 잘 준비해서 좋은 뱀픽과 좋은 실력으로
이겨야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저희 팀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,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꼭 풀업 진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